안녕하세요 여러분, 코코입니다. 오늘은 6개월 동안 올리브영에만 약 160만원을 사용한 저 올영 VIP가 숨겨진 클렌징 꿀템 4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도 물론 코덕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160만원까지 쓸 줄 몰랐어요. 어쨌든 유튜브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클렌징 꿀템 바로 지금 시작해볼까요? 성장 쭈이! 첫 번째로는 벨먼의 내추럴 스파 바디워시입니다. 이 제품은 솔직히 너무 안 알려진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동네 올리브영에 갔다가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뭐야 이러고 갔는데 딱 이 제품이 있었어요. 안 그래도 제가 바디 스크럽 한번 사볼까?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제품이 스크럽 바디워시라고 해가지고 근데 또 가격도 착해.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산 향은 라임 바질 앤 만다린 향인데요. 바질? 하면 무슨 향이지?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조말론에도 라임 바질 앤 만다린 이 향이 똑같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바질 이름만 딱 빼고 그냥 향만 맞잖아요? 그럼 되게 시원하다, 프레쉬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전체적으로 이 벨먼 바디워시가 프랑스 향료사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약간 향수 냄새가 나요. 다른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도 다 플로럴한 그런 향수 느낌입니다. 근데 좀 향이 센 편이에요, 전반적으로. 만약 이 라임 바질이 너무 세다 이러시면은 플로랄 계열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제형이 좀 독특해요. 이게 스크럽 바디워시거든요. 저도 스크럽 많이 이용해봤지만 뭔가 스크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디워시까지 꼭 해줘야 몸이 개운하더라고요. 저만 그런가요? 근데 얘는 올인원입니다. 스크럽도 되고 바디워시도 돼가지고 되게 간편했어요. 그리고 또 저는 몸에서 이제 향기가 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향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센 편이어가지고 샤워를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.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미네랄이 풍부한 이스라엘 사해소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피부를 좀 더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스크럽하면 여러분 약간 고민되는 거, 입자 커가지고 막 여기 막 스크래치 나는 거 아니야? 이런 거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입자가 정말 작아요. 이틀, 3일 정도에 한 번씩 해줘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냥 피부를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거품도 잘 나서 저는 진짜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. 저는 재구매 의사 별 5개입니다. 근데 다음에는 좀 더 다른 향을 도전을 해볼까 봐요. 이 향도 되게 좋은데 다른 향도 그때 시향해봤을 때 나쁘지 않았어요. 근데 아무래도 얘도 스크럽 제품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용보다는 뭐 2-3일에 한 번 이렇게 사용하시길 권장드릴게요. 두 번째는 페이스 클렌저를 추천해볼게요. 바로 차앤박 팜슈티컬 카밍 클렌징 밤입니다. 여러분 혹시 클렌징 밤 사용하시나요? 저는 이게 첫 번째 제품인 것 같아요. 클렌징 오일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죠? 이것도 올영 세일 기간 때 그 뷰티메이트 언니한테 영업을 당해가지고 구매한 바로 그 제품입니다. 이게 신제품으로 나왔을 때 제가 올영 구경하면서 이거 뭐야? 왜 차앤박에 뭐 이런 제품이 다 있었나? 보긴 했었어요. 구매는 안 했죠. 근데 마침 세일을 크게 하길래 구매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좋더라고요. 일단 비건 제품입니다. 미네랄 오일, 향료, 페녹시 에탄올 이런 거 싹 다 없어요. 그냥 저자극. 샤베트 제형이라고 하던데 진짜 그래요. 뭔가 샤샤샤 거립니다. 동봉된 스파츌러로 저는 이 정도 양을 사용해줘요. 보시다시피 손 열기로 금세 이렇게 녹아요. 근데 제가 해보니까 마스카라까지 지워지진 않더라고요. 끝부분에 뭉친 부분? 그런 데까지는 지워지지 않고요. 어쨌든 전반적으로 1차 세안 클렌저로 완전 추천합니다. 그리고 아이라이너도 잘 지워져서 나는 좀 화장을 연하게 한다 이런 분들께 진짜 추천해요. 그리고 여러분 저는 건성이잖아요. 근데 이 제품으로 클렌징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촉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. 자극이 좀 적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민감성 피부인데 좀 클렌징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 이 제품을 1차 세안 제품으로 사용하시고 2차 세안으로는 뭐 약산성 클렌저라든지 이렇게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향료는 안 넣었다고 하는데 뭔가 약간 상큼? 시큼한 냄새가 나거든요? 산성의 향인 것 같아요. 약산성 클렌저 중에서도 보면은 시큼한 향이 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? 그런 거하고 비슷한 향이 납니다. 그래서 혹시 그 향에 민감하시다면 이 제품은 아닌 걸로. 그래서 저의 재구매 의사는 별 3개 반입니다. 일단 가격이 그렇게 엄청 싸지는 않아서 만약 올영 세일을 하게 된다 이러면 또 살 것 같긴 하고요. 비건 제품이니까 뭔가 이 제품으로 바꾸고 나서 피부에 나는 트러블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.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세 번째는 비플레인 녹두 클렌징 오일입니다. 1차 세안으로 원래 제가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었는데요. 그것 때문인지 갑자기 트러블이 엄청 생겨가지고 그 차앤박 클렌징 밤으로 변경을 한 거였어요. 근데 이 제품은 또 다르더라고요. 참 신기하죠? 여러분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유아 과정이 되느냐인데요.
유화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화장품을 녹이지 않으면 화장품 찌꺼기는 찌꺼기대로, 그리고 오일은 오일대로 모공에 낀다고 해요. 근데 제가 이 제품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. 유화의 양이 달라요. 그냥 완전 달라. 이게 훨씬 좋아요. 제가 뷰티 인스타를 운영하면서 약간 팔목에 뭐 발색하거나 이런 게 진짜 많아요. 이 클렌징 오일로 지웠을 때랑 진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제형은 좀 가벼운 오일이라서 사용감이 되게 순한 것 같아요. 그 녹두에 관련된 거는 다 여기에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세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클렌징 오일 사용하면은 약간 피부에 미끌거리는 느낌? 그 느낌이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해요. 그래서 좀 더 개인적으로 사용감이 좋았습니다. 어쨌든 이 제품도 순하긴 하지만 한 두세 번 정도 펌핑해서 그걸 한 번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유화 과정이 잘 되는 제품이라서 그런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제거에도 충분히 도움될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저는 재구매 의사 별 3개 반입니다. 일단 클렌징 오일을 한번 사용해보니까 그 미끌거리는 느낌이 전 좀 싫더라고요.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이 덜해서 그래서 좋았다. 성분도 일단 착하고, 가장 큰 포인트인 유화 과정이 너무 잘 돼서 립 제품 지우기에 진짜 탁월하다, 나는 순한 클렌징 오일을 찾고 있다 하시면 비플레인 완전 추천입니다. 마지막 클렌징 제품, 바로 구강 청결템을 추천해보려고 해요. 바로 테라브레스 오랄린스입니다. 이게 작년이었나? 뭐 직구대란템이라고 하면서 엄청 난리가 났던 그런 제품이에요. 온갖 곳에서 1위를 하더라고요. 저는 원래 가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. 차라리 그 시간 양치를 하지 이런 생각? 근데 마스크 시대니까 요즘에는 급할 때는 가글도 꽤 용이하더라고요. 그리고 가글을 안 쓰던 또 다른 이유, 가글을 쓰면은 너무 입이 매워요.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색도 막 되게 인위적이잖아요. 막 파란색, 초록색 막 이러잖아요. 아, 안 그래도 나 안 좋은 거 많이 먹어. 근데 가글까지 그런 걸 써야 돼? 라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얘는 그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알코올 성분, 인공향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서 좀 덜 맵게 가글을 할 수 있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가글이 꼭 입냄새 제거뿐만이 아니라 편도 결석이나 치석 이런 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. 교정을 옛날에 해가지고 치석이 꽤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. 주기적으로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일단 예방할 수 있고, 입냄새의 원인이 편도 결석 때문이다 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가글을 하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잖아요? 그렇게 하면은 편도 결석이 좀 예방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가글을 하기 시작했어요. 이건 레인포레스트 민트 제품인데요. 사실 제가 올리브영 갔을 때는 그 원래 기존 오리지널이 다 나와가지고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, 선택권이 없다, 나도 이거 써보고 싶긴 한데,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죠. 테스트를 해보니까 진짜 저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. 뭔가 숲속에 진짜 내가 와 있는 기분? 이름을 진짜 잘 지었어. 레인포레스트. 진짜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아. 색깔도 딱 그 색깔. 처음에는 이거 양이 너무 많다, 이거 언제 다 쓰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하루에 한 20ml씩 쓰잖아요? 그러면 이게 딱 한 달 분량이라고 해요. 큰 게 좋아, 집에도 놓고 쓸 거야 하시면은 요즘에 1L짜리도 있더라고요. 그럼 그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재구매 의사 별 4개입니다. 생각보다 많죠, 가글인데. 나는 치석이 잘 생긴다, 아니면 나는 편도 결석이 좀 우려된다 이러시는 분들께 가글 입문템으로 완전 추천드립니다. 맵지도 않고 이상한 향도 아니어서, 또 향도 뭐 4가지인가 있거든요. 그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양한 클렌징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. 또 숨겨진 꿀템으로 추천할 만한 게 있을지 눈은 크게 뜨고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